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동거녀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습니다. 이재준 기자입니다.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. 지난 19일 49살 남모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거녀 54살 이모 씨의 옷에 휘발유 100ml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. 다행히 몸싸움 과정에서 불은 꺼졌고 이 씨는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.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온 이 씨가 이웃집으로 몸을 피하자 남 씨는 자신의 몸과 아파트 복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. 끼워줬다고 했어요. 끼워줘갖고 죽는다고. 결국 남 씨는 경비원과의 몸싸움 끝에 제압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. 지난 2005년부터 이 씨와 동거해온 남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말다툼 끝에 집안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남 씨는 이 씨를 찾아가며 손도끼와 제초제 등도 함께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집안에서 불 놓고 물에 나가다가 불을 타낸 거예요. 남자는 먼저 본가 가서 찾다가 뭐 화나니까 그래 와서 그랬던 거예요. 경찰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남 씨를 구속했습니다. TV조선 이재중입니다.